너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제 사단을, 그 하나님 보좌에 보좌를 지키던 그 그룹, 그 최고로 높은 천사로서 이제 사단은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래서 네가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아주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의롭다. 이런 말,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이 말은 다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여기에 드디어 불의가 나타났다. 의롭지 않음. 이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단이 결국은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알고, 그래서 선을 행하면 상 주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벌 줘야 되는 그런 조건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드디어 이 천사장, 이름도 있습니다. 루시퍼 혹은 루스벨이라고 이름합니다. 마침내, 너에게로부터 불의가 드러났다.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이 죄악이 많고 무역이란 거, 인간 관계라는 거, 주고받고 하는 거, 이러한 모든 그런 관계에서 불의하다, 의롭지 않았다.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거부하고 조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면, 내가 너의, 그러니까 사단이죠. 사단 가운데서, 속에서,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자, 오늘은 그 하나님 말안 들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운다. 는 말이죠.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영원히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에는 불을 내어. 근데 이게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이 아니죠. 그렇죠? 누구로부터 나오는 불이에요? 그 사단으로부터 불이 나온다. 너의 속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를 불살라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고, 그래서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그냥,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읽으면 아주 놀라운 엄청난 오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이 사단도 결국은 뭐가 되어버릴 것이다? 제가 되어버릴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말로는 사단도 지옥에서 뭐요? 제가 되지 않고 영영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사단도 뭐가 되게 돼 있어? 제가 되게 돼 있어. 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면 본래부터 우리는 흙 출신이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연구를 깊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바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가 뭐라고?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하리라. 우린 사단도 뭐 영원히 지옥에서 어떻게? 고통받고 아우성 치면서 영원히 존재하리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근데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보여.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한 몇 군데 뭐 이렇게 써놨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경절을 처음 보고 너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했다. 이 말도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도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얼렁뚱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사단이라는 존재도 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 아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즉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과학적이 아니요. 이말한 마디 한 마디만 다 맞는 말이야. 우리는 흙이야.
그 흙 속에,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 뭐를 주셨어? 생기를 줘가지고 그 흙덩어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우리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생기가 딱 끊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거는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또 소설을 써요. 잘못 이런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읽고도 이거를 가만히 있자, 흙으로 돌아간다네? 이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영혼이 살아서 고통받는다는 거는 그건 이상한 말 아니냐? 이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쭉 궁리를 하던 끝에, 그렇지. 창조라는 것은 없던 것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도 없었어. 나무도 풀도 물고기도 새도 없었어. 이걸 다 만들어냈어. 자,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가봅시다. 자, breath of life, 이건 생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became 뭐?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살아있지 않았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living being 이런 건 존재적으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생기가 없어지면 사람은 본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는 이제 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냥 흙, 그런데, 흙은, 흙이라는, 그거는 너무 좀 비과학적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는 dust라고 되어 있어요. dust는 뭐예요? 흙보다 더 작은, 입자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여튼 물질은 물질인데, 물질 중에 최고로 뭐요? 작은 입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쪼개고 끝까지 쪼개면 뭐가 나와요? 원자가 나와. 원자. 그래서 우리 사람도 쪼개고 하면 원자가 나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원자들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원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면 인간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잠자리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돌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 사람 결국 입자, 원자 덩어리 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체는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원자는 한 가운데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 자, 원자 핵이 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 핵 주위로,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 그래서 전자는 여러 개가 빨리빨리 도니까, 꼭, 여러분,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면,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전자운이라고 그래요. 전자구름, 구름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이 원자 핵을, 그러면 원자 핵이란 것은, 이건 뭘까 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원자 핵을, 핵 속을 들여다보니까, 원자 핵이라는 것은, 중성, 전기를 띄지 않는 중성이야. 전기를 안 띄고 있어. 이런 노란색 중성자라는 입자와, 그 다음에 양전기를 띄고 있는 이런 핑크색 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 쪼개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쿼크란 게 나와. 쿼크를 더 쪼개보면 뭐가 나오냐. 쿼크를 더 쪼개보면 결국은 뭐가 나온다? 에너지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최신 물리학은 뭐라 그러냐면 그 에너지를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끈. 그래서 끈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끈 이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여자들 머리 이렇게 하고 머리를 묶잖아요. 묶을 때 뭐 써요? 고무줄 쓰지. 그렇죠? 그거를 스트링이라 그래요. 스트링. 스트링. 끈. 끈.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끈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끈이 참 모이면, 쿼크가 되고, 그 쿼크가 모이면 뭐가 돼? 중성자 또는 양성자가 되고, 그래서 원자 핵이 구성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끈도 입자가 됐다가 끈이 됐다가 막, 이제 이런, 놀라운 그 작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는 뭐다? 끈이다. 그래서 이 끈을 모아가지고 쿼크를 만들고 또 쿼크를 모아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그 양성자, 중성자를 잘 합해가지고 원자 핵을 만들고.
그래서 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아주 과학적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 원자핵을 보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원자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뭘로 돌아간다는 얘기냐 하면 쿼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쿼크가 이제 쿼크 다음으로 가면 나중에는 결국 스트링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되게 한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너희는 모두 다 뭐가 돼버릴 것이다? 쿼크가 돼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쿼크로 돼버린다는 말은 어떻게 돼서 쿼크로 돼버려? 우리는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뭐요? 더 이상 생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쿼크로 돌아가. 자, 그래서 원자. 원자는 쿼크. 그래서 이 쿼크들을 모이면 뭐가 돼? 결국 원자.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원자, 이것이 쿼크가 되는 것을 제가 된다고 그러는 말이다. 제. 하나님이 쿼크를 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서 원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을 만들었다. 이 원자를 한국말 성경에서는 흙, 영어 성경에서는 먼지. 먼지 또는 입자.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야. 살아났다. 그래서 이 만드시는 과정, 이 쿼크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를 모아 가지고 원자 핵을 만들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서 다 뭐가 들어갔어? 하나님 만들어야 돼.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 저한테.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 그림을 보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과학적 지식.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과학적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건 이거 알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뭉쳐 있다, 있을 수가 있게 없게? 있을 수 없어요. 왜? 중성자는 모르겠는데,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 양성자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같은 양전기 또는 같은 음전기를 띈 것들은 절대로 어떻게? 뭉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밀어내요. 이 밀어내는 힘은 가까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져.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조금만 힘 줘도 가까이 가. 좀 더 가까워. 더 세게 가죠. 더 세게 밀어. 아, 이렇게 하는데. 이쯤 왔을 때는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돼? 절대로 안 붙어 있는 데니까요. 어떻게 돼? 서로 강력하게 밀어내 버려. 그걸 뭐라 그래요? 폭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원자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원자 자체는 폭발될 수 있는 뭐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뭐요? 없는 일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다 잘 알아. 다 인정하는 바야.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원자 폭탄들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너무너무나 이쁜 신영옥이라는 이 인간을 어떻게 폭발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기적이야. 그거는 어떤 과학자든지 우리가 이렇게 앉아 폭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폭발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폭발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앉아 살고 있어. 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힘이. 그 힘을 원자 핵력이라고 그럽니다. 핵력. 원자 핵에 존재하는 핵력. 그래서 이게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핵력이라고 불러. 그 핵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런 핵력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과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냈어요? 존재해. 자,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야. 핵 강력.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핵에 존재하지만은 또 약한 힘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건 핵 양력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핵 강력 또는 핵 양력.
이라는 이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에너지의 공급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모르는 거야. 있기는 있는데 어디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지는 뭐예요? 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에너지의 공급원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근데 과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수준에 가면 모른다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과학에는 모르는 것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 신영호기가 이렇게 탁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강한 하나님이 뭐요? 이 신영호기를 다 뭉쳐놓고 있기 때문에 코가 삐뚤어질까봐 하나님 코도 하나님이 에이 나 안 할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 신영호기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것은 그럼 핵 강력, 핵 양력은 결국은 그게 뭐 하는데 필요한 힘이요? 창조. 창조할 때 핵 강력, 핵 양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든다니까. 그렇죠. 원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핵 강력을 해가지고 원자 핵이 구성이 돼 있도록 형성돼서 유지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핵 강력이 있다고. 이게 과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 그러면 그 힘의 본질은 뭘까? 모여 있어라, 같이 있어라. 같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 난 창조하기 싫다. 창조 안 할래.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왜 창조했다고? 네? 창조 이유 사랑이니까. 네. 사랑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를 해 가지고 자기가 사랑을 계속 주고 싶으신 분이니까 계속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그 대상이 없어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를 지금 주고 있어? 핵강력을 누구까지도? 김정은까지도. 그래서 그러면 이 핵강력이라는 것은 사랑을 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폭발돼서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핵 강력의 진짜 본질은 뭐구나?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다 폭발하고 없어. 그렇게 지구도 그렇고 다 그냥 땅덩어리도 폭발해버리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폭발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폭발할 때, 예, 폭발 그러면 이게 원자 핵이 팍 폭발해 버리면 어떻게 돼? 나머지 뭐야? 다 쿼크로 돌아간대. 재가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열받아 가지고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던져 가지고 다 태우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서 28장 18절 네 안에서 네 속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하겠다? 불이 나오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거 고만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로부터 손을 떼면 어떻게 된다? 폭발한다. 제발 폭발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런 거는 말이 안 돼. 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숭배하라. 라고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국 그래 놔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 놔야 나중에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를 거부하고 있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단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지금까지도 김정은이는 아직도 살아있어.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러므로 김정은이도 사랑하니까 김정은이도 아직 폭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들어맞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사실상 뭐로부터 나와?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남자는 남편, 여자는 아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어지면 그 사람 두 남녀는 부부야 아니요. 부부 아니요. 사랑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나지.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부부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이 양성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핵강력으로 이렇게 서로 뭉쳐져 있을 때 이 입자들의 존재 이유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끼리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존재 안 해. 그 하나님 이걸 뭉쳐가지고 원자 핵으로 만들어야 그때부터, 너는 산소야. 너는 탄소야. 너는 질소야. 존재 의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래, 산소는 이런 일 하는 거야. 너, 질소는 이런 일 하는 거야. 너는 이런 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체들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씩 다 분리돼서 흩어져 있으면, 존재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누구 엄마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여기서 내 존재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도 탄생할 수 있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게 집단이 되고, 이러면서 세상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외톨박이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외톨박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존재 의미가 없어지잖아. 다른 사람들 관계 맺기 싫어.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라떼가 또 들어오는데, 예. 여러분 이 허야 저 자식 봐라, 야 대단하네 그놈의 새끼. 엄마 끌고 가니까 빨리 걷기 싫다고 탁 앉아버려. 와 배짱. 그래서 지 마음대로야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화초를 키우면서 그 화초를 돌보고 사랑해줘. 그래서 나의 도움이, 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애들 다 키워가지고 다 내보내면 각자 산다고 아무 관심도 없어, 이제. 전화해봐야 며느리는 맨날 전화 받기도 싫어. 일부러 안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이 없었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저런, 화초 하나라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물을 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아주 이쁜 꽃이 피고, 그럴 때 이 화초에게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려? 필요한 존재. 그래서 나는 나만 있으면 돼. 이러면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 죽고 싶어져 버려. 왜?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저 라떼 엄마도 라떼를 키우면서 뭐예요? 저 라떼의 인생은 아니죠. 견생인가? 라떼의 견생은 철저히 라떼 엄마에게 달려 있는 거야.
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 강에 우리 수영하러 갔을 때, 예, 라떼 엄마가 라떼를 안고 그 강 한가운데서 비누방울을 계속 해줬는데 참 행복하다. 응? 그렇게 돼야 돼. 그거 귀찮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돌볼 생각 없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유전자가 생기를 좀처럼 받을 수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나의, 그렇게 될 때 나의 존재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돌 사랑을 베풀고 돌봐주는 과정에서 내가 행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누방울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하다면 하겠어? 근데 그게 행복해진다고. 실제로 사랑을 어떻게 해줘 보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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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옥 씨도 우리 집에 가면 그 경상도 사투리로 곱게 많이 부려요. 여기서는 이래 싸고는데 남편한테도 좀 하소이. 그래서 웃고 해야 돼. 특히 뉴스타 탈 때는. 예.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은 이런, 존재의 의미를, 양성자와 중성자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소는,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를 뭉친다. 질소는 몇 개 몇 개씩 뭉친다. 이래서 특징을 다,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처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서 확 태워 죽이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뭐요? 없어. 하나님은, 자, 이 사단도, 지금 이 사단은 죽으라 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야. 자, 사단은 왜 그럴까?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혼내야지. 이제 그것이 사단의 이론이야. 그러면 사단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이다? 생명이다를 사단 모르는 거야. 그게 생명이다를 알면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반대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자꾸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나는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 왜 이렇게 멀리 가느냐. 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희들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싫어요.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피조물에게 뭐를 줘야 되는 사랑이요? 선택의 자유.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려는 존재를, 떠나지 마. 너, 나하고 붙어 있어야 돼. 절대 그거를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상대방에 반드시 철저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만약 사단이 철저히 나는 당신과 하나님과 또는 그 무조건적 사랑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내줘야 되게 안 보내줘야 되게? 보내줘. 보내줄 때 드디어 사단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이 어떻게? 손을 거두셔야 돼. 거두버리면 어떻게 돼? 막 폭발했어. 골격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적이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악하고 말 안 듣기 때문에 이 나무 새끼들 죽어봐라. 그리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였다. 그게 맞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선적이요? 무조건적이지. 그래서, 그러나 하나. 자,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항상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태워 죽였다고 써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사단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손길을, 그렇죠.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어. 원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어느 한도까지 기다리다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손길을 거두면 하나님이 죽여서 죄가 돼, 태워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핵강력이 없어지면 폭발하게 돼요. 있고 제가 돼버리게 과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자기가 만든 사단도 하나님 만든 거죠. 그 자기가 만든 것이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끝까지 자기는 과학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서 사단 속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폭발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놈의 새끼, 드디어 골로 갔구나.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통곡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지. 아, 내 사랑하는, 응? 루스벨. 네가 끝까지 이렇게 나를 떠나다니. 그 모습을 모든 피조물들이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사단까지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요. 이렇게 끝나야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왜 사단이 없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태워 죽였다는 말도 성경에 있고, 또, 그 피조물 상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을 거두시기 때문에, 속에서, 그들의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타서 죄가 되어버렸다.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반대로. 그건 왜 그럴까? 이게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사실 드렸어. 언제 드렸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양이, 꼴통 양이, 어떻게, 토끼였어? 토끼였어. 토끼 놈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양이 양을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정반대로 기술하잖아. 탕자가 도깨서 안 도깨서? 도깨서. 탕자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토끼인 놈이 이제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뭐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건 왜 그래요? 토끼였다라고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을 토끼인 놈이 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토끼인 놈을 잃어버렸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태워 죽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태워 죽였다고 그 책임을 자기한테 옮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똑같은 사건을 정반대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계속.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바로가 하나님을 반대하네 말 안 듣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무슨 소리야? 나 못하겠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해방시키지 않았다라고 써놓고.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야.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무슨 말이 있게? 자, 출애굽기로 잠깐 가봅시다.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방 안 시킬 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한테 보냅니다. 목적은 뭐예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한테 가서 해방시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있잖아. 내가 그 바로 그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모세를 말라고 보내긴 보내. 그렇죠? 모세 보고는 해방시켜달라 그래. 그런데 해방 안 시킬 끼다. 왜? 내가 해방 안 시키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지 뭐. 뭐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 하니까 매사에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돼. 왜 말도 안 되겠어 나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고민이구나 이거. 이거는 정신분열증이야. 그렇죠? 제가 저기 소정아, 너 누구누구한테 가서 내가 빌려준 돈 좀 받아와. 그 소정이 시켰어. 그 시키면서 그 소정이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제가 또 뭐라 그랬게. 근데 돈 안 줄 거다 그 새끼가. 왜? 내가 아주 그 놈의 새끼 마음을 뭐요? 악하게,
안 주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럼 소정이 왜 보내, 내가? 그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분이야, 지금.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첫째. 여러분이 여기서 결론을 낼 게 있어. 첫째,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소정이, 이상구가 소정이를 보내서 돈 받아오게 하려고 할 때는, 이상구가 그 사람을,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 돈 안 주게 만들었다는 말은, 그거는 말이 돼,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야. 괴팍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괴팍할 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출애굽기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악하게 먹었다는 말이 반드시 뭐예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왜 정반대로 얘기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셔서 바로가 말을 안 들어도 그 죄를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죄까지도 누구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 책임으로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제가 성경 어느 곳에인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뭐요 강박한 것이라는 말이 성경은 반드시 그걸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걸 찾아봐야지.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있을 거야. 세밀하게 이 잡듯이 잡았어. 자, 저렇게 8장 보면, 뭐라 그래요? 자, 바로가, 이번에도,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건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없어, 여기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는 말 없죠? 누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누가 주어야? 바로가.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죄를 왜 바로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요? 강박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바로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뭐요? 끌어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뭐요? 예수를 보내서 바로를 위해서도 바로의 죄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니 누구니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여 줬는데도 사람들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어. 그러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 내 같은 놈을 받아 구원했을 리는 없지. 에, 그거. 기독교인들이 그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김정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가서 하나님은 우리 김정은님을
사랑합니다. 믿을까? 아, 믿죠. 왜? 김정은이가 반대하는, 거부한 하나님이 누구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왜? 조건적이라서 싫다. 왜? 아, 그래서 그 조건적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는 뭐요? 자기는 지옥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무신론이면 지옥 안 가도 돼. 그렇게 돼,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 없어. 없어. 근데 이상고가 가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리죠. 이상구 박사의 말을 믿으려고 하니, 뭐? 우리 수령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되면 웃기게 됐잖아요. 그거를 감수해야 돼. 그 웃기게 되는 것을. 그래도 나는 이상구 박사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그날로부터 수령님 자리를 어떻게 내놔야 돼.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내 병도 낫고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말 안 듣는 놈들을 뭐요? 불태워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 거부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내 사랑하는 이 녀석들아 통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때문에 통곡하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게 분노하셔서 그냥 확 다 태워 죽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 말 안 들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까지도 태워 죽이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러나 그 조건적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만 만듭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켜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무조건적 사랑만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 켜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켜주시고, 그래서 암세포라도 정상세포로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도망간 양이 이런 양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을 통곡하게 하는 그 원자 핵강력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가 폭발하고 다 죽을 때 통곡하시는 하나님, 그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